여러분 산 좋아하세요? 사계절 흐름에 맞춰 옷을 바꿔 입는 숲의 모습은 가히 예술이죠. 게다가 맑은 공기, 편안한 고요함까지 빠져나올 수 없는 산의 매력인데요. 안타깝게도 연평균 400여 건 이상의 산불로 우리 아름다운 산이 소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 속에 길이 없어 제때 불을 못 끄는 일이 있습니다. 인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기에다 현장을 이제 투입하게 하려면은 인도 없으면은 그 현장을 투입 못 하거든요. 마치 고속도로처럼 산에 나 있는 길 임산도로. 짧게는 인도라 부르는 이 길이 소방도로의 역할도 해서 꼭 필요한데요. 이를 확대하기 위해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산림청 목재산업과의 김희응 주무관. 대형 산불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산에 길을 만드는 오늘의 일꾼. 우리 산지킴이의 하루를 따라가 보시죠. 지난달 25일 경상북도 울진군에 위치한 응봉산을 찾았습니다. 지난 3월에 화마 타시죠.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만져보시면 제가 나오거든요. 제 손이 까매지는데요. 당시 작은 담배꽁초 하나에서 시작된 화재는 강풍과 건조한 날씨를 타고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응봉산이 자갈로 이루어진 돌산이다 보니 다른 산 기준 3배 이상의 물을 쏟아부어야 같은 진압 효과를 볼 수 있어 주부를 잡는 데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응봉산에 제대로 된 산불 진화 임도가 없어 화재 피해가 더욱 컸다는 것. 임의로 연막탄을 피우고 산불 진압 모의 훈련에 돌입합니다. 실전과 같은 상황. 산불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국유림 관리소 대원들이 출동하는데요. 지금 보이는 산불 진화 차량에 탑승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 1분 1초가 급하죠.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인 간선 임도를 만나면 차량 한 대가 지나가기도 빠듯합니다. 운전도 쉽지 않죠. 임도에 따라 접근 시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진압 시기를 놓칠 수도 있죠. 또 임도가 없다면 배치된 진화 담수 차량에 연결된 긴 호스를 소방대원이 이고 지고 가야 하는데요. 산 정상에 화선까지 끌고 가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모의 훈련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화재 진압의 진심인데요. 여기서 불이 더 커지지 않으려면 체계적인 단계를 거쳐야 한답니다. 지금 산불 확산세가 강해져서 B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구호물품이라든가 지원이 필요하니까 긴급하게 지원 요청 바랍니다. 지휘팀의 호출로 산 아래에 있던 다른 이들도 준비를 하는데요. 조끼와 헬멧 등 방호장비 착용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합니다. 선두 차량이 나섰던 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좁은 길에서 마주치고만 두 대 차량. 조금이라도 빨리 출동해야 하는 마음이 급한 상황인데 움직이기 어려운 차 때문에 답답함이 이어지는 거죠. 두 대의 차 모두 도로 끝에 아슬아슬 걸쳐 지나가길 시도합니다. 차량 사이는 겨우 아이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틈.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차량이 산길 아래로 떨어질까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임도는 주요 산림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임도 밀도는 1헥타르당 겨우 3.81m에 그치는 수준이죠. 산림청은 앞으로 산불 진화 임도를 10배 가까이 늘릴 예정입니다. 또 산악 기상망과 CCTV를 활용해 산불 감시와 예측을 고도화할 계획인데요. 든든한 이들이 있어 산불 걱정 크게 덜 수 있겠죠? 어렵게 지켜낸 우리의 숲. 이 푸르름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려 수고하는 숨은 일꾼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숲을 가가호호 전달하는 특별한 배달부입니다. 산림교육원은 숲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길어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 등으로 많은 이들이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온라인에 기반한 교육을 개발한 건데요. 요새 핫한 키워드, 바로 메타버스에서 만나는 숲. 신선하죠?
그야말로 비대면 시대에 걸맞는 교류의 장인데요. 나만의 캐릭터로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은 새로운 재미로 다가오는데요. 여기에 올바른 산행 방법과 산불 예방 관련 내용 등의 알찬 정보도 가득하죠. 독버섯은 곤충이 먹지 않는다. 선택해주세요. OX. 최석화님 고민하고 계십니다. 지금 OX 갈팡질팡인데요. 앞선 교육을 제대로 이수했는지 가볍게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마지막까지 통과하면 소정의 선물도 있다네요.